여러분은 지금 아이패드에 익숙하지 않아 전원을 켜지 못하는 한 초보자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오, 다행히 켜졌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의 첫 세팅을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국가와 언어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잘못 누르셨다간 완전히 모르는 언어가 나올 수 있으니 잘 보고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빠른 시작 혹은 수동 설정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멀리 가야 되니 수동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도 그렇지만 아이폰도 그렇고 다 와이파이를 일단 잡아주셔야 활성화가 되는데요. 비번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및 보호, 승인,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로 넘어가는데요. 사방향 페이스 아이디인 것만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 귀여운 얼굴 모양 이모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인식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전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한 두 번 정도 거치시면 페이스 아이디 세팅이 완료됩니다.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도 설정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백업할지 말지, 애플 아이디를 입력할지, 이용 약관에 동의할지, 그리고 최신 버전 유지, 위치 서비스 동의, 실이 설정, 그리고 스크린 타임, 아이패드 분석 보낼지 말지, 트루톤 디스플레이, 요거는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간단한 이 아이패드 프로의 사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쓸어 올려서 시작하기를 하면 초기 세팅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좀 헤매긴 했어요. 자, 제스처 기능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하고 홈버튼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는데 막상 좀 만져봐야, 물고 뜯고 맛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스처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아이폰이나 이런 제품들은 많이 썼지만 패드류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한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메라가 잘 작동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인물사진 모드가 아이패드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긴 한데 일단 제가 찍어보니까 뭐 인물사진 모드 같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리뷰하지 못한 게 있죠. 원래 얘를 먼저 리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리뷰에서는 꼭 얘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